안녕하세요, 여러분. 불엄마입니다. 긴 장마가 지나가니까 이제 이 꽃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텃밭에 나와가지고 장마철보다 아이들이 생기를 되찾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눈에 띄게 아이들이 이렇게 생생해지고 좀 건강해진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꽃밭에 나와가지고 또 저희 집 다일리아, 제가 자랑하는 거는 다일리아밖에 없어요. 다일리아가 너무 예쁘게 피어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일리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화이트피예요. 화이트피인데 이 아이는 꽃볼이 굉장히 큰데 장마가 지나가고 기후가 약간 선선해지니까 이 아이도 꽃볼이 조금 작아졌어요. 국화처럼 예쁜 아주 대국처럼 굉장히 예뻐요. 화이트피. 키도 굉장히 큰 화이트피예요. 그리고 장마 기간 동안에 이 자엽 안개나무가 엄청나게 컸어요. 토란도 많이 크고요. 그리고 제가 늘 영상에 보여주지만 여기 피치센 크림.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마가 지나가고 이렇게 기온이 약간 선선해지면서 꽃들이 꽃볼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꽃볼이 작아요. 그리고 이번 장마에 이 상처를 많이 받은 디바. 디바를 제가 영상에서 굉장히 자주 올리고 있는데 디바가 이 장마 기간 동안 줄기가 엄청나게 꺾였어요. 왜냐면 대공도 굵고 그리고 워낙에 줄기가 많다 보니까 요 디바가 가지가 많이 꺾여가지고 이 아이가 키가 커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저 밑에를 보면은 휑해요. 이런 식으로 대공 좀 보실까요? 대공이 이렇게 굵어요. 대를 지금 제가 4개를 박아놨는데도 이렇게 워낙에 대가 굵으니까 가지가 4개쯤 꺾였어요. 여기 디바도 꽃볼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어요. 정말 이 아이는 존재감도 크고 색감이 강렬하기 때문에 눈에 확 띄는 아이 디바예요. 그리고 여기는 파이어 앤 아이스. 정말 색깔이 강렬하죠? 불과 얼음. 요 아이는 씨가 잘 맺힐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요 아이를 커팅을 해준다고 해줬는데도 다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씨앗이 맺히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으로 에든버러 쪽으로 제가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에든버러로 가기 전에 여기 셀비어가 너무 이쁘게 피어가지고 셀비어를 이렇게 찍고 저쪽으로 에든버러 쪽으로 가겠어요. 여러분 여기 셀비어 주황색인데 제가 요 아이를 굉장히 이뻐해요. 요 아이도 이제 기온이 가을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꽃볼도 작아지고 아주 색감이 아주 예뻐요. 요 아이는 다른 다일리아보다 조금 늦게 피는 것 같아요. 예쁜 주황색 셀비어. 셀비어가 저쪽에도 있고요. 제가 셀비어가 네 폭인데 한 포기가 죽었어요. 장마에 이제 누운 아이를 제가 이렇게 세우니까 이 대궁이 꺾인 것 같아요. 그래가 저쪽에 아이가, 한 아이가 지금 죽었어요. 여기는 셀비어. 그리고 뒤로 가면은, 여기 또 거미줄이 많이 쳤는데, 요 아이는 제가 또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모르는데, 색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런 흑장미 색깔. 너무 예쁘죠? 요런 다일리아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도수미가 피었는데, 어우, 꼭 에키네시아? 겹에 에키네시아 같이 이런 식으로 피었어요. 꽃볼도 작고, 그리고 겹에 에키네시아처럼 아주 매력적으로 생긴 이름 모르는 다일리아. 붐붐 블랙인지, 블랙 붐붐인지, 그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저를 또 다일리아에 빠지게 만든 베를린의 영광, 베를린의 자랑. 이 아이가 또 이렇게 엄청 많이 피었어요. 여기 뒤쪽으로 제가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아이도 이제 꽃볼이 좀 작아지고 있죠? 이렇게 활짝 피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정해 주시는 옆으로 가면은 소형 빨간 폼폰. 소형 빨간 폼폰이 이런 식으로 탁구공처럼 작은 아이가 땡글땡글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 요 아이는 소형 빨간 폼폰.
제가 에든버러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여러분, 저기 물 내려가는 소리 들리시죠? 물이 아직까지도 저렇게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보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만큼 올해는 비가 엄청나게 왔다는 증거예요. 에든버러가 길 옆에서 이렇게 활짝 피었어요. 요길 옆에서 피어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 다 즐겁게는 에든버러. 이쪽에도 이렇게 많이 피었고, 옆으로 가면은 또한 송이가 더 있어요. 한 포기가. 여기도 에든버러. 이렇게 예쁘게 아주 많이 피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완전 뭐 백일홍 밭이 돼버렸어요. 제가 지나가려고 해도 꽃을 헤치고 그렇게 지나가야 돼요. 여기 에든버러. 그리고 또 백일홍. 여기는 테디베어 해바라기. 제가 또 저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토란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여기는 만보. 만보가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한 포기가 있는데, 색감이 조금 옅어지는 것 같죠? 그리고 꽃볼도 좀 작아지고. 이렇게 필 때가 진짜 예뻐요. 여기는 만보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세상에 토란잎이 말도 못하게 크고 있어요. 여기는 페트라스 웨딩. 저희 집에는 페트라스 웨딩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페트라스 웨딩이에요. 페트라스 웨딩. 제가 가려니까 좀 먼데, 이게 다 페트라스 웨딩. 정말 예쁘죠? 여기도 꽃볼이 조금씩 작아지면서 색깔이 더 예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꽃의 형태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제가 이름 모르는 아이고, 저 뒤에는 다 페트라스 웨딩이에요. 페트라스 웨딩. 그리고 아직까지도 백합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애가운데, 애가오도 꽃 색깔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여름에는 주황색, 주황색이 굉장히 색을 많이 떼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꽃볼도 작아지고 빨간색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꽃볼도 이렇게 작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씨앗으로 키운 달리아. 씨앗을 틔워서 키운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여기는 장미봉숭아가 이렇게 예쁩니다. 여기는 뭐 씨앗으로 저절로 발화가 된 다할리아랑 또 빨간색 봉숭아랑 난리가 났어요. 여기 장미봉숭아가 이런 식으로 위에도 피고 밑에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꽃이 많이 오고 있어요. 장미봉숭아 그리고 빨간색 겹봉숭아. 여기도 여러분 다할리아가 있어요. 이게 다 씨앗으로 대나 저절로 난 아이예요. 여기도 씨앗으로 저절로 떨어져서 난 아이고, 여기도 씨앗으로, 작년에 심었던 아이들이 씨앗으로 이렇게 많이 나고 있어요.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쁘죠? 이 아이는 아주 소형, 작아요, 키가. 그리고 겹 에키네시아, 아직까지도 꽃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새로운 아이가 꽃이 또 활짝 피었어요. 색감은 굉장히 파스텔 톤이고, 꽃의 입장이 굉장히 특이하죠? 하일랜드 프린세스를 닮았는데 이름이 스타 레이디래요. 이렇게 좀 작은 아이가 지금 피기 시작을 했고, 여기는 활짝 폈어요. 이름이 스타 레이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그리고 그 옆에 오면은 키가 굉장히 커요. 이 아이는 키는 굉장히 큰데 또 꽃볼은 이렇게 작아요. 이 아이도 구원으로 심은 게 아니고 씨앗으로 심었기 때문에 이 아이도 이름이 없어요. 꽃볼은 이게 약간 보라색도 아니고 핑크색도 아니고, 여기 좀 꽃볼이 굉장히 동글동글한 게 작아요. 저기 스타레이드가 정말 예쁘네요. 스타레이드를 이렇게 끝으로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블루엄마가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블루엄마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스타레이드 예쁘죠?